평창군 오대산 자락, 새롭게 문을 연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그토록 그리던 반가운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1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온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자료, 바로 조선왕조 실록과 의계가요.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립 조선왕조 실록 박물관이 새롭게 개관을 했는데요. 이 귀한 자료를 강원도에서 만날 수 있다니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기나긴 타향사리를 끝내고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10년 기나긴 기다림 끝에 우리의 귀한 문화유산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의 귀한 길을 만나봅니다. 옛 천년의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오대산 자락. 이곳엔 아름다운 전나무숲 풍경뿐 아니라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를 보관하던 조선 후기 5대사고 중 하나인 오대산 사고가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왕실의 행사와 나라의 대소사가 얽힌 유구한 역사가 인적 드문 깊은 산속으로 흩어진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돼 가진 고초를 겪는 등 길고 험난한 여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자리를 떠났던 실록과 의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연 건데요. 110년 동안 타향사리의 설움을 딛고 오대산 사고본 원본이 고향인 평창 오대산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박물관은 오대산 사고본 실록 원본뿐 아니라 관련 유물 1200여 점이 따로 전시될 계획인데요. 중종실록의 앞페이지에는 장서인이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아래 있는 장서인이 동경제국대학 도서인이고요. 위에 있는 장서인이 경성제국대학 도서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대산 사고본이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되었다가 1932년에 경성제국대학으로 다시 돌아온 도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좀 알 수 있는 표시인 그렇죠. 거네요. 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돌던 여정 끝에 옛 고향인 오대산으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그 험난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된 거죠. 조선왕조 실록과 또 의궤가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진본을 달라고 그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으나 그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국회에 가서 그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2021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대산본 조선왕조 실록 의궤 환지 본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무려 17년간이나 이어진 지역의 오랜 염원 덕분인데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열정과 우리 도민들이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문화유산으로 보다 자세하고 특별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데요. 오대산 사고본과 의궤는 태조부터 철종까지 조선의 500년 역사가 기록된 우리 문화유산으로, 실록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 역사서, 의궤는 왕들의 행사나 나라의 대소사까지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죠. 지금 다른 지역의 사고에서도 네. 이렇게 교정본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오대산 사고본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고에는 모두 그 교정세 이후에 정본이 봉안이 되었고 오대산 사고에만 교정세 본이 봉안이 되어서 조선왕조 실록은 방대한 양도 양이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특히 오대산 사고본은 붉은색 교정이 남아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교정세본 실록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상세하고 포괄적인 역사 기록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조선왕조실록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사관한테 있었습니다. 가장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사초라고 하는 실록의 기초가 되는 사관이 기록하는 기록물들을 왕이 절대 열람할 수 없도록 했고, 반면 조선시대 왕실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의궤는 실록과 달리 임금이 볼 수 있는 기록물이었는데요. 궁궐의 건축 과정, 연회 등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한 의궤를 통해 조선이 기록문화의 나라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한 자료죠. 상설전시에 이처럼 많은 수의 실록과 의궤가 전시되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그간 쉽게 관람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도 언제든 세계기록 유산을 강원도 평창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진짜 귀한 자료잖아요. 그걸 강원도 평창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를 이렇게 많은 수량을 기획 전시가 아니라 상설 전시로 언제든지 원본을 볼 수 있는 곳은 사실 이곳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곳이 원래 오대산 사고본 실록 과 의궤가 있었다는 그곳이라는 점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자랑인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원도의 자랑이자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유산의 정수인 실록과 의궤를 만나본 뒤 이를 기념하는 자리로 향했는데요. 도민 모두의 염원이 닿아 실록과 의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쁜 날. 110년 만의 귀향길은 성대한 이혼 행렬로 시작됐습니다. 이 기쁜 날을 맞아 실록과 의궤를 싣고 오대산으로 향하는 발자취가 재현됐습니다. 긴 행렬이 이어지고 110년 만의 귀향을 만천하에 알리는 시간. 본래 오대산 사고의 수호 임무를 맡았던 천년고찰 월정사가 다시금 실록과 의궤가 자리한 땅을 지킵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빛난다는 유네스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으로 이렇게 위상을 설정을 해서 의궤 실록이 돌아오게 되고 개관을 하는 이런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0년 만의 기향입니다. 이제 저희 오대산으로서는 더없이 온 대중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민 또 우리 도민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도 아마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단한 타향살이 끝에 돌아온 국보를 맞이한 주민들도 감격스러운데요.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진짜 이렇게 의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선조들의 뭐 문화유산 마음 새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산세가 좋고 또 유명하잖아요. 그 고향에 온 거에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죠.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하죠. 110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은 우리 문화재가 앞으로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